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의 계좌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순손익가치 모두 구했고요. 순자산가치도 구했고, 그에 추가되는 영업권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제 가중평균 계산만 하시면은, 주당 순 기업가치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이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최대주주 할증 평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는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 최대주주 할증 평가 자체의 정의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수자가 최대주주가 될때 해당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또 다른 주주가 인수함으로써 최대주주 될 때만 이 경영권 프리미엄 내이 이전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최대주주의 범위는요, 친족과 주주 사용인 기업 집단 모두 합친, 특수관계자 모두 합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분율 또한 단순 합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증률은 중소기업 주식과 비중소기업 주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지는데요. 중소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말일까지 현재 조특법에 의해서 할증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법 개정안이 지금 2020년까지 이 규정 연장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계속 0% 적용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비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0% 이하 보유하고 계시면 20% 할증 반영되고 50% 초과 보유하셨다라고 하시면 30% 할증이 되겠습니다. 자, 할증이 배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3년간 순손익이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할증을 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3년 이내 사업개시법인으로 기업 회계상 영업이익이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증을 하지 않고요. 자, 세 번째는 2차 출자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해당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평가 대상 법인이 그또 다른 비상장 주식을 최대주주로서 가지고 있을 때이첫 번째 1차 출자 법인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하지만 이 주식이 또 다른 비상장 주식을 최대주주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2차 출자의 경우에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외에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경영권 이전에 대해서 할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병 비율을 구한다던가 증자 또는 감자 시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금액을 구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이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할증 평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최대주주 할증 평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인데요. 이미 지금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구해져 있고요. 할증 전 평가액은 주당 3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주식일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10% 15% 규정이 있지만 2020년까지 할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중소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35% 최대 주주일 때는 20% 할증하셔서 36,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80%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30% 할증이 돼서 39,000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소기업 그리고 판단하실 때는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지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니라는 거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적용이 될 때에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세가액이 30%까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평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